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블록체인과 문장을 구성하는 블록체인은 서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까요? 블록체인 기술, 그죠? 뭐 비트코인이나 하는 블록체인 기술들은 블록들, 같은 크기의 블록들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크기의 블록들이 시간적으로 연결 혹은 연속적으로 체인되는 것. 연속적으로 체인을 구성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근데 문장은 좀 달라요? 문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문장은 서로 다른 크기, 큰 블록이 문장의 경우 큰 블록이 작은 블록을 러시안 인형처럼 싸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는 형태. 러시안 인형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러시안 인형. 러시안 인형이 아이돌인가요? 아이돌이 아니고 인형이 뭐였죠? 인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인형. 돌 맞군요. 아이돌이 아니고 그냥 돌이네요. 러시안 돌. 러시안 돌입니다. 스펠링이 하나 빠졌네요. 러시안 돌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러시안 돌이에요. 보면은 이 인형을 열면은 그 속에 자기보다 작은 인형이 들어 있고, 얘를 열면 얘가 들어 있고, 얘를 열면 얘가 들어 있고, 그 속에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러시안 돌이에요. 문장은 이런 식의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큰 블록이고 작은 블록 더 작은 블록 이렇게 연속적으로 쫑쫑쫑쫑쫑쫑 진행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게 제일 큰 블록이잖아요. 이 속에 작은 블록이 들어가 있고 그보다 작은 블록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것을 조금 줄이면 되죠. 이게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블록이 하나 있어요. 이 블록 색상 그 속에 작은 블록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런 블록 그 속에 더 작은 블록이 들어갑니다. 블록이죠? 그 속에 작은 블록이 들어가요. 이 속에 또 작은 블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장입니다. 블록이 큰 블록이 작은 블록을 러시안 인형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치예요. 공간적 배치. 블록들의 공간적인 배치가 문장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크기의 블록들이 연속적으로, 시간적으로 날짜가 달라요.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각각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게 문장의 블록과 블록체인 기술의 블록의 차이점이에요.